왜? 아직도 출연 걱정 중이야? 너무 고민하지 마. 언제까지 출연 고민만 할래? 고민만 하다 시간 다 보낼 거야? 다양한 출연자들과 함께하는 재벌TV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출연을 하라고. 아, 그리고 우리 카푸어 출연자분들, 너무 댓글 걱정하지 마. 내가 빛과 같은 속도로 악플을 제거할 테니까. 야, 너도 재벌TV 출연할 수 있어. 많이 지원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폭염 속에서 이렇게 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차를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가 늘 갖고 오는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그래피 요 모드라고, 자,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GLE 53AMG 요거 오늘 어떤 차주분이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차주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카이엔 비교하는 거 봤다. 뭐 그렇게 기본형들하고 비교하냐. 이거 살 돈이면은 벤츠의 AMG 모델을 살 수 있고 BMW의 M 모델을 살 수가 있다. 내 차를 한번 갖고 와서 비교해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 차주분이 또 20대예요. 아니, 20대라면 인정. 20대라면 요 AMG 타야죠. 아, 그래서 오늘 GLE 53AMG하고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은 뭐 가격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얘도 1억 6천, 이 차 같은 한 1억 5천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성능이 달라요. 거의 100마력 가까이 높아요.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AMG. AMG 먹는 거예요? 뭐요? 20대 때는 AMG 뭐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차주님 어디 계세요? 아, AMG 자랑으로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뻐요? 장난 아니에요? 나 진짜 미쳤는데요? 아니, AMG 자랑을 해야죠, 오늘. 아, 오늘 이거 53 AMG 차주님? 네. 저한테 연락으로 이랬잖아요.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카이엔이 웬 말이냐? 맞죠. AMG 사야지. 나는 보는 순간 달라지나요? 진짜 압도적이네요. 이게 작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온 27살 대학생 김승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지금 대구에서 왔잖아요. 네. 지금 여기 폭염이거든요. 네. 날씨 비교하면 어때요? 아, 뭐 새벽 날씨 같은데요. 아, 그래? 시원해요? 네. 아, 근데 이전 영상들을 봤잖아요. 네. 우리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막 카이엔도 비교를 해보고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벤츠나 BM 가면 고성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X5M도 있고, 그렇죠. 또 GLE 53AMG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20대면은 AMG로 가야 된다. 당연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때? 지금도 마음이 변함이 없나요? 네,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요걸 살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몇 살 때 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30대 때 이제 애 낳고. 아, 애 낳고? 네. 27살이잖아요. 네. 그럼 요거 끌고 어디 동성로 이런 데 딱 나갔어요. 아, 가야죠. 가면 난리 나요? 그렇죠. 하차감 딱 뛰어나요? 당연하죠. 이게 창문 다 내리고 빨간색 그 레드 안전벨트를 네네. 딱 보여주면서 네. 음악 이제 빵빵히 틀고 아웃 좀 살고. 아, 그렇죠. 하차감 좀 살고. 네, 아직 대구에서는 가능해요. 그치? 아, 얘는 안 돼요? 얘는 그냥 레인지로버 아니야로 되지 않을까요? 이거 오빠 벤츠 타요, 이건? 당연하죠. 아. 와, 근데 제가 진짜 어디 가서 홀린 적이 없는데 네. 이 레인지로버 차는 진짜 처음으로 조금 자존심이 상하네요. 아, 자존심이 상해요? 네. 여러분, 그 전면 디자인만 봤을 때 GLE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 전폭이 더 넓어요. 그런데도 그 뭔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범퍼가 두껍잖아요. 존재감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삼각뼈를 이렇게 크게 있는데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가 길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차들, 특히 롤스로이스 같은 차들이 존재감이 있는 이유가 범퍼와 본넷 길이가 두껍고 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더 존재감이 강력한 것 같아요. 차주님, 근데 확실히 얘가 세로 그릴이 달려있어서 네. 아, 진짜 이거 좀 강력해 보이긴 하네요.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요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요런 데 밑에랑 요런 데가 GLE 450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우락부락하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차는 달리는 차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본넷 요거만 보시고 파워돔이라고 하는데 요쪽이 나는 본넷만 봐도 달리겠다는 느낌을 주려고 요게 AMG 모델에는 요 파워돔이 다 달려 있어요. 이게 운전할 때도 이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럼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맞죠. 내가 이 굴곡을 보면서 달린다. 네. 다만 이제 벤치마크는 볼 수가 없다는 점. 근데 저라도 20대면은 사실 AMG 한번 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맞죠. 저거 30대 가서 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보통 GLE 450이나 300D 이런 사람들이 네. 이 세로 그릴로 튜닝을 하는데 네. 이게 없는 걸 튜닝을 해요. 아, 그냥 세로 그릴만 튜닝을 해요. 아, 근데 얘도 진짜 이쁘다. 아니, 이게 더 높으니까. 네, 그렇죠. 높아서 그 웅장함 있죠. 그 럭셔리함이 진짜 얘가 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하차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면. 아, 근데 이 네. 레인지로버라는 브랜드는 네. 제가 차를 만약에 사러 갔다 해도 네. 친구들한테 말하기 때 이 차가 어떤 차다 이런 걸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아, 네 히스토리 같은 거 설명을 하고 네네. 요 차는 얼마 가격대이고 승차감이 죽이고 그걸 다 설명하고 네. 또 보여주고 앉혀야 되죠. 아. 근데 얘는 AMG다. 아, 벤츠다. 네. 아, 나 벤츠 샀어. 나 벤츠 AMG다. 너 벤츠 샀어? 네. 야, 나도 막 이런 거 그냥 이런 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냥.
인정. 요거 인정. 아, 그리고 오늘 제 차주님한테 오늘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옷을 막 입고 오라 그랬어요. 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평상시에는 옷도 멋있게 잘 입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 좀 띄워볼까요? 팡팡팡 이렇게. 아, 멋있게 입은 사진들. 저는 근데 이 지엘이 브랜드가 옆모습이 너무 아쉬워요. 특히 이 지엘이 요 부분 있죠? 옛날에 로디우스?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왜 그 GL이 53 쿠페를 안 사고 이걸로 샀어요? 아, 제가 살 당시에는 쿠페가 안 나왔었어요. 왜냐면 지금 어리니까 쿠페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솔직히 디자인까지 보면은 그렇죠. 또 요 부분은 나는 아빠다. 전면 봤을 때는 나는 젊은이다인데 얘는 나는 아빠다 느낌이 살짝 나기는 해요. 근데 얘는 타이어가 22인치네요? 강렬하죠? 제 건 21인치인데? 이거 좀 멋있죠? 아씨. 확실히 인치가 클수록 멋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러다가 요 53 AMG를 보면 또 얘는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귀엽지 않아요? 아, 그래도 나름 좀 샤프한데. 아, 거의 다 요즘 21인치로 나오거든, SUV가. 그쵸. 레인지로버가 잘못했네. 얘가 좀, 네. 좀 선 넘었네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발판이. 네. 이제 이게 쌀때기가 없어요.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 이 발판을 안 밟고 타게 되니까요? 네, 이게 또 안 밟고 타면은 네. 이 안에 시트가 네. 주름이 엄청 져 있어요. 지금도 져 있거든요. 네. 계속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 그냥 살짝 버킷처럼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전동으로 네. 지금 바꿀 생각이에요. 이 한번 구경시켜드릴까요? 아, 보여요? 아, 이게 슥 하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얘 좀 AMG면은 네. 또 이런 거 그 크롬 주기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좀 해볼 생각 안 했어요? 저 크롬이 좀 아쉽다. 너무 크롬이 많다. 네, 지금도 생각 중이긴 해요. 아, 랩핑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데 이렇게 크롬이 있잖아요. 요게 사실 좀 아빠 감성이거든요. 요쪽 그 윈도우 라인도 좀 다 크롬으로 돼 있고 이렇게. 네. 저는 요런 거 크롬 주기기 하면 더 멋있을 것 같거든요. 훨씬 멋있어지죠. 네. 아, 실제로 할 계획이에요. 아, 계획이에요? 네. 근데 확실히 얘가 레인지보다 멋있는 건 요 쌍머플러 있잖아요. 네. 아, 20대라면 쌍머플러야죠. 아, 당연하죠. 예. 얘 지금 이거 보다가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 밑에 요거 보잖아요. 아, 아, 그럼 사실 지금 아빠 어디가 되네. 살짝, 예. 아빠 어디가 되네. 아빠 차 끌고 나온 것 같은. 예, 아빠 차 끌고 나온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네. 아, 근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신형을 제가 처음 보는데, 네. 아, 좀 많이 젊어졌네요. 네, 엄청 젊어졌죠. 젊은 아빠가 됐죠. 네. 세련된 아빠. 한 40대에서 30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 두껍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밑에가 두껍다가 위에가 확 좁아지는 느낌? 네. 얘는 사실 53 AMG라 이 정도로 좀 멋있는 거고요. 일반 450이나 막 그 디젤 모델로 가잖아요. 그럼 더 멋없어요. 트렁크 넉직한데요? 진짜 트렁크가 얘는 장점이에요. 요거 같은 골프백도 그냥 실리겠네요. 네, 가로로도 실립니다. 아, 진짜요? 네, 다 넣고. 아, 확실히 그 GLE가 좀 더 넓은 느낌이 나네요.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막 넓진 않아요, 트렁크 공간이. 근데 얘는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비해서 가림막이 없네. 아, 있는데 제가 뗐어요. 아, 확실히 얘가 넓다. 얘로 막 차박도 많이 다니세요? 네, 차박도 많이 하고 이어를 네. 접히고 피는 게 네. 좀 쉽다 보니까 이 버튼 하나로 닫으니까 되게 쉬워요. 저 이거 한번 앉아봐도 돼요? 아, 오케이, 한번 앉아봐요. 아, 진짜. 우와, 이 발판. 와, 발판 쑥 나와주고 이 가죽의 향연. 우와, 시트 느낌 어때요? 이건 진짜 쇼파네요, 차가 아니라.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확실히 진짜 고급지긴 하죠. 네, 진짜로. 약간 실내는 무조건 벤츠다였거든요. 네. 살짝 바뀌려고 하네요, 또. 아, 오늘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 그래도 53 AMG도 실내가 네. 빨리빨리 리액션 해야 돼. 지금 너무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어. 아, 요 발판을 안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한번 계속 쓸리니까 똥집을 한번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아, 이게 완전 AMG의 버킷 시트라서 이런 데가 탈 때가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맞죠. 아, 근데 확실히 지향점이 다르네. 그렇죠. 얘는 진짜 스포티하네요. 맞아요. 실내가 옛날에도 제가 좀 별로라고 했던 건 요 부분이에요.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가죽이거든요.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뭔가 가뭄이 난 가죽에서 우레탄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막상 만져보면 괜찮거든요. 네. 아, 그래도 이거 카본 있어서 다행이다. 저기서 배기면 우와 울려오긴 한다. 아, 그리고요, 요 핸들이랑 이런 게 아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이 이런 좀 뭔가 럭셔리 느낌의 차랑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진짜 누가 봐도 난 달려야 된다. 이런 식의 핸들이 다 달려 있고요. 아, 요쪽이 되게 포르쉐 같이 돼 있네요. 와, 요쪽에서 배기를 끄고 킬 수가 있고. 네. 오우. 63 AMG가 듣기에는 좀 이제 새끼 호랑이 소리.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요쪽에는 이제 이 포르쉐 같이 다 조절을 다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운전하는 재미를 주네요. 그렇죠. 터치도 다 되고 이런 거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카본이 있고 이래가지고 젊은 분들이 타기에는 이거 타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수납 공간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만족스럽고 일단 가격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오토바이오그래피보다 이게 싸요.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을 원하시고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요거나 GLE 쿠페 53 AMG 이런 거 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요
레드벨트 하나가 이렇게 먹어준다는 얘기죠? 아, 네, 그게 진짜 그러면은 킬링 포인트죠. 아, 요거를 딱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동성로에 앉아서 아를 한잔 마시고 이렇게 커피 스타벅스. 아, 커피 스타벅스로? 네. 차를 어떤 방식으로 샀어요? 리스로 60개월 할부해서 샀습니다. 아, 선착금 얼마 넣고요? 5천 넣고요. 네. 월 납입금이 어떻게 돼요? 한 210만 원 정도? 오, 잠깐만. 와, 대학생인데 어떻게 그게 좀 감당이 가능해요? 저도 좀 어릴 때부터 돈 좀 모아놨고 네. 틈틈이 좀 일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또 살짝 도와주시고 네. 아, 이렇게 버프 살짝 받고 네, 살짝. 아, 만약에 이 차를 네. 진짜 내 돈으로만 사야 된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벌면 딱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카푸 분들을 위하여. 오, 월 한 400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마음이 후하네. 저는 300 벌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이게 이제 GLE53AMG는 이제 요런 레이아웃으로 생겨서 레인지로버 스포츠와는 전혀 다른 감성이에요. 카본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요런 디자인으로 딱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자리가 진짜 높네. 성인 남성 4명이서 가도 여행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GLE 같은 경우는 요 AMG뿐만 아니라요. 요 동급 차량 있잖아요. 뭐 X5, 네. 아까 레인지로버 스포츠, 카이엔 네. 다 섞어도 제일 넓어요. 그쵸. 진짜 요 무릎 공간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 정도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AMG가 아니어도 GLE 450이라도 요런 차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최고 장점이 야, 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쵸. 아, X5 요 기능 없어서 제가 더럽게 깠거든요. 안 되죠. 아, 근데 이 정도로 역시 차는 누워줘야 돼. 이렇게 딱 눕지만 이거 선블라이드 어디 갔어요? 그건 이제 달리는 차니까. 아, 젊으니까. 에이. 어떻게 확실히 GLE가 더 넓긴 넓죠? 조금 답답한 그게 있네요. 네, 근데 이 시트가 거의 쇼파 시트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트가 더 두껍고 길고 그래가지고 이 공간적인 게 좀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편안한 느낌은 어떤 것 같아요? 죽은 시트를 저기 넣고 싶은. 아, 시트를 저기다 넣고 싶어요? 네네네. 이거 달려있어요. 근데 키가 이건 진짜 휘황찬란하네요. 그렇죠. 이거 레인지로버 스포츠 키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와, 이렇게 들고 다녀요? 네, 이렇게 딱 들고 다녀야죠. 이렇게 들고 커피숍에서 네. 이렇게 올려놔요? 딱 AMG 딱 보이게. 아, 진짜요? 네. 와, 이게 지금 노멀 모드죠? 네.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계속 들려나오네. 배기 켜놓은 상태예요? 네, 가변 배기 오픈 상태입니다. 와, 기본적으로 속도가 장난 아니다. 와, 요만 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 차 성능만 해도 네. 그때 보여줬던 카이엔 노멀하고 네. 레인저로 스포츠하고 비교도 안 되게 이 성능이 좋거든요. 그쵸. 같은 3000cc지만 네. 여전히 20대라면 이 차를 더 강추하는 거죠? 네. 그래도 확실하게 좀 이렇게 장단점 뭐가 있어요? 되게 장점이 되게 카본이 이뻐요. 아, 카본이? 네. 다음에 이제 앰비언트. 아, 요 벤치하면 또 앰비언트가 네, 이게 그냥, 진짜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냥 끝나죠. 그리고 부메스터 오디오가 네. 되게 좋아요. 아, 음악 듣기에? 이게 번화 갈수록 좀 클럽 음악 좀 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웅웅 울리는 게 네. 되게 좋고 X5M은 네. 팝콘이 안 터져요. 근데 이 GLE53은 팝콘이 터집니다. 팝콘도 은근 조금 맛있게 터져요. 아,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 났네요? 네. 유턴을 돌고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뒷바퀴 조향이 없구나. 아, 그쵸. 팝콘이 이제 들려오나요? 오! 팝콘 두 봉지! 와, 이 정도면 아바타 볼 수 있겠네, 세 봉지면? 와우! 아, 확실히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성향이 확 다르고 제가 지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이 안전벨트가요. 네. 저를 지금 올감했어요. 저 지금 앞으로 좀 가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올감해가지고. 전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은 가성비라 논하긴 좀 그런데 이 라이벌 차량들에 비해서 가성비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저 진짜로요. 차주님한테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사이가 너무 멀어서 뒷공간이 좀 말이 안 되게 넓어요. 아니 진짜 그냥 이거는 뭐 주먹을 3개 해도 부족해. 3개 반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뭐 이렇게 뒷자리가 넓어? 이 차가 이제 단점은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게 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푸벅거리면서 네. 몸이 좀 흔들릴 정도로 좀 기분 나쁜 울컥거림이 좀 있어요. 저속에서 특히. GLE450은 정말 극강의 편안함이고 물침대거든요. 근데 얘는 물침대가 없는 대신에 네.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서 네, 맞아요. 좀 편안하게 탈 때는 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좀 장거리로 오셨잖아요. 네네. 이럴 때 좀 불편하시다면서요? 이게 오래 운전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허리도 좀 베기고 네. 좀 결리고 좀 불편해요, 여러분. 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또 오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네. 저도 출고하고 한두 달 정도 계속 이게 엔진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네네.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안 떠요. 아, 근데 또 언제 뜰지 모르는 거야? 그쵸. AS 센터가 뭐라 그래요? 아무 문제 없다고. 아, 문제 없다? 그냥 타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많이 오나 보네, 사람들이. 얼마나 쌓여있으면 요즘 가려 하면은 한 두 달 뒤에 갈 수 있어요. 사실 외제차는 서비스는 다 불편하니까요, 사실. 그쵸. 저는 이 공간감은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벤치하면 착자감이잖아요. 아, 그쵸. 와, 착자감이
그러니까 레인지로 소치랑은 솔직히 비교도 안 되지만 맞아. 카이엔보다도 착장감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트도 좀 막 짧고 네.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넓지만 아, 맞아요. 그러면 차주님은 이거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비싸고 또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친구들이 이제 성공의 상징 아니냐. 아 성공의 상징 아니냐. 벤츠 네. 아니냐. 네. 근데 차는 또 내려갈 수가 없지 않냐. 다음 차는 뭐냐. 다음 차 뭐예요? 아 원래는 이제 SUV를 그만하고 약간 M 쪽이나 네. MG 63으로 세단 쪽으로 스포츠카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네. 아 한번 제펄님 차 보고. 아 저 레인지로버 스포츠요? 아 한번 아, 저희 PD님 거긴 한데. 아 이거 또 한번 또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아 근데 오늘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진짜 유튜브 같은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조금 네. 시작해 보려고 몇 개 올려 나보긴 했거든요. 아 채널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뭐 무슨 주제로 올려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차 리뷰도 하고 네. 이제 다양한 대구의 여행지들. 아 여행지들? 여행하면 좋은 뭐 좋은 이쁜 카페들 네. 뭐 대구 근처에 그런 곳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 채널이랑 좀 알려주세요. 또 저희 구독자님도 한번 볼 수 있게. 근데 너무 아직 방금 시작해가지고 거의 네. 아직 신생아예요. 좀 알려줘요 그냥. 아 렉벤저스라고. 렉벤저스? 렉서스 벤츠 어벤저스. 우리 구독자님도 여기 또 우리 또 신생아의 맛 또 귀여운 맛 이런 거 좀 느끼고 싶으면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놀러 가서 한번 봐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하세요. 아 여자친구 반응은 어때요? 여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시간을 줘요. 아, 지금 밟아라. 아 너 좀 밟아라. 네 지금 밟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아. 다 했다 하면은 이제 다시 컴포트로 해놓고 이제 살살 밟아야 돼요. 이렇게 내립니다. 하차감도 죽이지 않나요? 이렇게 내려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게 하차감이요? 네. 네. 스포츠도 한번 저 안에 타보고 싶은데.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자랑하다가 알았어요. 스포츠 타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게 진짜 편해서 친구들이랑 장거리 갈 때 애들 진짜 좋아하겠는데. 아, 그 냄새랑 막. 네, 진짜 냄새. 아 숨네. 숨네. 아 그리고 인테리어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죠. 아, 진짜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 원래 세단 보고 싶었다가도 다음에 바꾸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것 같죠? 아 지금 긴장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이죠. 아 칠레는 벤츠였는데 네.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래도 20대 땐 벤츠죠. 53세까지 타자. 그래서 네. 오늘 20대 차주님과 함께 53 AMG를 타봤는데 확실히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카이엔을 살 돈이 고성능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점이 그쵸.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아무튼 다음에 또 차 바꾸게 되면은 네. 대구에서 한번 또 놀러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